이렇게 단지, 연지, 린지 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저희 남편, 그리고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막 된 저희 아들 태우도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에요. 여기는 저희 거실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일광욕 하는 코너창도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동네 친구들도 구경도 하고 일광욕도 하고 그러는 곳이고요. 저희 이제 여기 하늘 위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실링팬 틀어놓으면은 훨씬 순환이 잘 되고 환기도 잘 돼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닥 보시면 저희가 전체가 다 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장판이나 마룻바닥보다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할 때 미끄럼이 덜해서 저희가 다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희 총 14세대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모두 14세대 모든 분들이 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서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 저 울음소리 듣고 아 누구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기가 저희 식탁이 있는 다이닝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이닝 공간인데 아이들이 또 쉬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올라가서 제가 요리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주나 하고 구경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신랑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다 여기서 잤는데 지금은 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아기하고 아기 방에서 지내고 많이 낯설어 하더라고요. 낯설어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적응을 해서 되게 많이 예뻐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베큐도 해먹고 애들이랑 일광욕도 하고 해먹 타고 낮잠도 자고 그래요. 테라스에서 이제 외부에서 놀다 보니까 놀다가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씻기고 그리고 날씨 좋으면 테라스에서 애들 털을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을 가거나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냥 애들 다 안고 아가도 안고 여기 앉아서 테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면 그래도 극장 못 가는 게 좀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이사까지 오면서 살게 됐는데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딱 5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